안녕하세요. 손 흔들기. 할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 하이 가이즈. 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2일이에요,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 1월, 어제 1월 1일이었고, 이제 드디어 2024년이 밝았습니다. 똑같아요. 2024년이 밝았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뭔가 2024년이 되면은 막 되게 막 새로울 것 같고 막 뭔가 막 올해 뭔가 막 더 막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엄청 리프레시 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하루 지났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겠냐?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그냥 하루 지난 건데. 오 마이 갓.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저는 T예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맞잖아요. 2024년? 됐다? 없어요. 뭐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한 살만 더 먹었을 뿐이에요. 나이만 더 먹고 주름이 늘고 걱정이 늘고 짜증이 늘고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왔다고 좋아할 게 없어요. 좋아할 게 없어요. 하이. 해피 뉴 이어.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또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노트르담 드 파리 홍보를 할 겸 지금 노래를 부르러 왔습니다. 네. 녹화 방송을 하러 왔고요. 또 이제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번 달에 시작이다 보니까 열심히 또 홍보를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무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무무들 건조 또조 건강 조심 또 조심 감조 또조 감기 조심 또 조심. 어디 가세요? 아, 매니저님이 나가시길래 어디 가시지? 네. 하이 멕시코. 하이 필리핀. 하이 인디아. 하이 타이완. 뷰티풀 땡큐. 최근 마마무를 소개받아 팬이 되었습니다. 변역이 이상하다면 죄송합니다. 나의 모국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프랑스 무무예요. 오! 언니가 에스메랄다를 연기할 거는 것을 저는 너무 행복해. 오 마이 갓. 멜시. 멜시 보쿠.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무무 하이. 네. 파키스탄.
Japan. Bonjour.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탈리아 무무. 홍콩. 저는 첫 곡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의 짐이 늘어납니다. 잘해야죠. 열심히. 네. 어, 벌써 다녀오셨어요? 화장실을? 오. Hi, Korea. 아, 아유. 안녕. 네. 공연 보러 가용.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해 오는 게 싫었던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새해가 오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새해가 오는 건 좋죠. 새해가 오는 건 좋아요. 저도 새해가 밝은 건 좋습니다. 새해가 밝은 건 너무 좋은데 막 특별하게 새해가 너무 밝았다 이건 아니지. 똑같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어째 다음 날인 것을. 그냥 일어났는데 다음날이고 뭐 바뀐 게 없잖아요. 새해여도 뭐 새해여도 뭐 살이 빠져 있어요. 뭐 공부가 더 잘 돼서 잘 나왔어. 뭐가 변한 건 없어. 그냥 하루가 지났을 뿐이에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거는 그냥 내 기분이 달라진 거지. 근데 저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근데 저는 저도 새해 다짐이 있습니다. 저의 새해 다짐은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 언니 그럼 12시 땡 했을 때 자고 있었어요? 아, 저는 한 그 31일 날 저녁 9시에 잤어요. 저는 9시? 그래서 저는 뭐 일어나니까 그냥 다음날이던데요. 막 사람들이 막 뭐 종소리 들으러 가고 새해 그 해 뜨는 거 보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전 잤습니다. 일어났더니 그냥 똑같은 하루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들 모두 더더욱 번창하시고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네. 또 현실적이지만 할 건 해야죠. 제가 튀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How was your new year?' 어, 방금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똑같아요. 똑같죠 뭐. 올라.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해줄래?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해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요. 언니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근데 생일 때 막상 또 뭐 별거
없어요. 또 똑같은 하루예요. 생일도. 생일이라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또 똑같은 하루입니다.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가요. 그렇게.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TMI. 와,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뭐가 있을까? 딱히 뭐가 없는데. 오늘은 용키가 밥을 되게 맛있게 먹었고, 제가 밥그릇을 씻어줬고, 그리고 청소기를 싹 밀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일찍 일어나거든요. 언니, 열린음악회에서 무슨 노래 불러요? 오! 열린음악회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대박. 우와. 오늘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때문에 와서 이 노트르담 파리 에스메랄다의 노래 넘버를 부릅니다. 언니 출근길 사진 떴어요. 어? 아, 진짜요? 저 출근길 사진 떴어요? 뭘 아셔야죠. 아니, 아셔야죠. 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무대 보기 전부터 이미 보헤미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 너무나 스포를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에 인사까지 다 해줬잖아요. 아까 그 인사한 게 그거였구나. 저는 오, 그랬군요. 지금 매니저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근길 영상을. 아, 잘못 드신 것 같아요. 나중에 라이브 끄고 출근길 사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금 아까 전에 김치찜을 먹었어요. 스쿨푸드 김치찜. 저는 김치 없이는 못 살아요. 김치를 정말 좋아해요. 언니 일본에서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나카나이데. 언니 푸바오 좋아해요? 완전 좋아하죠. 푸바오 2월인가 3월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착잡합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보내세요. 네. 뭐, 늘 똑같죠. 똑같죠. 대기실인가요? 네, 대기실입니다. 대기실, 대기실에서. 대기실에 있고요. 갑자기 왓츠인 마이 백. 갑자기 제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보여드릴게요. 슝. 제 가방에는 일단 새로운 아이템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제가 이제 뮤지컬 때문에 레슨을 하거든요. 이 코로. 근데 이거 코로 소리가 안 나요. 잘. 이게 제가 지금 소리가 잘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 마음 뭔지 아는데 이걸 해보라고. 이걸 한번 해보라고.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코로 하면. 이렇게 소리 안 나요. 진짜. 진짜로. 진짜. 아, 왜 웃기만 해. 그러니까 소리가 세죠? 이게 원래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소리가 진짜 안 나요. 제 잘나는 편이에요. 이제 제가 자랑 좀 자랑인데 이게 코를 약간 비성을 뚫는 뭔가 그런 용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습합니다. 진짜 잘나죠. 소쿨. So cool. 왜 가지고 다녀요? 아, 이걸 이제 수시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 대기실에 있어. 이제 무대 하기 전에 이제 코를 한번 뚫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뚫고 한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이제 잘 나요. 진짜로. 진짜. 근데 좀 이거는 조금 다른 사람 앞에서 하기 좀 그렇죠. 좀 글타 이거는.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혼자 이렇게 하고 무대 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혼자서 이제 무대 아 좀 아 오늘 아 오늘 노래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 오늘 좀 고음 잘 안 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걸로 이렇게 혼자 그냥 구석탱이에서 한번 하고 이제 바로 무대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소리 잘 나는 거죠. 이거 진짜 소리 잘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기 좀 그렇지만 2700명 앞에서 하기 네, 또 실제로 만나서 하면 좀 글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영상이니까 내가 아는 거지. 이런 게 있어요. 제 가방에. 저는 나는 항상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닌다. 요즘. 예. 요즘 이게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집게핀. 집게핀이 있어요. 이 집게핀은 지금 살짝 찢어졌어요. 찢어진 이유가 제가 이제 이게 벨벳으로 된 집게핀이거든요? 근데 벨벳으로 된 집게핀인데 목욕탕을 제가 이 집게핀을 하고 갔었어요. 목욕탕을. 근데 이제 목욕탕이 습하잖아요. 근데 이 벨벳이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목욕탕에서 이걸 하고 있었더니 그래서 뭐 이게 목욕탕에서 이거 하고 뭐 잠깐 내려놓고 목욕탕 안에서 그러고서 이제 목욕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찢어진 이 집게핀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고. 그 이어폰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랑 이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다녀요. 두 개를 들고 다녀요. 목욕탕에서 머리를 안 감았나요? 감았죠, 은별 씨. 감았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찝고 내려도 낫다고. 못 알아들으세요, 은별 씨?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입에 뿌리는 구강청정제. 구강청정제. 뭐 언제 어디서 뭘 먹을지 모르잖아요. 뭘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챙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롤링 이렇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무무한테. 구강청정제는 왜 줄지 않아요? 저는 이제 구강청정제를 사실은 넣고 다니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양치를 해요. 그게 마음이 편해서. 어쨌든 지금 이거 이 약간 릴렉스 해주는 선물 받았어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다닙니다. 네, 뭐 그런 것들? 네, 뭐 향수 있고. 1년도 넘었잖아요. 그것도 맞긴 해요. 아, 하지만 여기 유통기한 보시면 2025년 11월 24일까지예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네일 손톱 밑에 그 바르는 오일이에요. 근데 얘도 약간 이렇게 좀 롤링 형태. 그래서 좋아요. 좋더라고요. 이게 크기도 작고. 이것도 무무에게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일본 무무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되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크기도 작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손에 이렇게 거스름 많이 나시는 분들 이런 거 갖고 다니시면은 좋겠다. 네, 지금까지 솔라의 왓츠 인 마이 백이었습니다. 유통기한 꽉 채울 것 같은데요? 아, 그쵸. 꽉 채워야죠. 아깝잖아요. 유통기한 채워야지. 아깝잖아요. 유통기한 안 채우고 괜히 다 쓰면은 좀, 너무 빨리 쓴 것 같고. 솔라 머리 잘랐나요? 안 잘랐습니다. 언니 가방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마치 마이베. 사실 이 가방도 며칠 전에 스태프들에게 선물 받았어요. 살짝 자랑. 갑자기 스태프들이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선물을 또 받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그냥 이 가방을 줘서 저는 막 되게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그 준 그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막 좀 되게 이렇게 좀 짠하다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좀 그랬어.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네, so 감동스. 맞아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가방만 메고 다녔어요. 그냥 계속 거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메고 다녔어.
네, 이제 저는 또 이따 무대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아, 또 요즘 또 최애템 알려주세요. 아, 최애템이요? 최애템? 요즘 최애템? 네, 요즘 최애템. 네, 요즘 최애템 이거라니까. 진짜로. 진짜로. 내 최애템 이거라고. 우리 영통해 볼래? 뭐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제 최애템이에요. 정말. 이거 하나면은 진짜 소리가 뻥뻥 뚫려. 소리가 뻥뻥 뚫려요. 여기. 뭐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방송 초대? 어머머. 잠깐만, 내가 초대해봐?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오잉? 여기에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골라. 그냥 해. 나 되게 아, 뭐야? 왜 저래? 머리를 막 공개할 수 없잖아. 아니, 얼굴에 왜? 왜? 필터 해봐. 아씨, 이게 더 언니, 그코코 자랑 또 해봐. 이거? 근데 저게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무나 안 돼. 전안 돼요, 저거. 진짜. 심지어 저한테. 사람들이 이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장비예요, 이거 진짜. 저걸 저 앞에서 엄청 자랑했어요. 막 갑자기 너 머리카락 나도 보인다, 벼라. 숨겨 숨겨 이렇게 응, 봤어, 다. 안 봤어 다. 다 보여. 아 근데 이건 아, 뭐 아직 탈색이어가지고 언니 그거 좀 오해 소지가 있는 손이거든. 왜? 조심해라. 아니 누가 보면은 이렇게 너무 들면? 부끄러워 이러니까. 아, 이렇게? 좀 오해 소지가 있다. 아! 미쳐. 근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아직 아니야. 언제? 아직 좀 있다가. 언제 갔는데? 아까 왔어, 아까 낮에. 낮에 갔는데 아직도 그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 왜 누워 있어 갑자기? 뿌리 자란 거임?
어머. 자. 어. 뿌리 구경 시켜드릴게요. 네. 아이고. 아니, 뿌리가 자란 거임? 자랐어. 왜 이렇게 자랐어? 언니, 왜 이렇게 머리 잘 자라? 몰라, 잘 자라는 걸 어쩔까? 어쩔까? 잘 짧잖아. 근데 짧잖아. 자란. 잘 자란다고, 어쩌라고. 머리 짧은 거 보여주세요. 싫어요. 문별 씨 머리, 빨리. 문별 씨 머리 보여주세요. 싫어요. 아유, 뭘 숨겨, 뭘 숨겨. 그냥 보여줘. 언니 할때 보자. 보여주면 되지. 뭘 그걸 숨기겠다고 그냥 오, 가지고 난리야. 솔라는 바로 공개하실 거예요? 네. 오, 거짓말하면 대국민 사과하셔야 돼요. 저는 바로 공개하죠. 뭘또 옆에 누워? 왜 이렇게 허세 부려? 저는 바로 공개하죠. 누구누구 있어, 거기에? 네이버 못 그러니까 알아들어? 차잖아! 녹차가 아니고 인터넷 녹차 아니고 뭐해? 나도 코로 노래해. 아이고 근데 그거 하면 뭐가 좋아? 코가 뚫려. 코는 뚫려 있는데? 언니 비염이야? 비염 있으세요? 네. 아이고, 왜 저래? 언니, 내일 뭐해? 내일은 일 있어. 아, 일이 있어? 입술. 뭐야? 일이 아니, 있어? 그거 좀 지워. 아, 싫어. 언니는 프라장이잖아. 언니는 프라장했잖아. 다른 걸로 해볼까, 그럼? 네가 하자매. 네가 하자매. 그러니까 언니는 프라장 했으니까 나는 얘라도 하겠다. 하트. 그럼 하트. 이거 여기가 아닌가? 이거 뭐 하트 하면 이거 생긴다? 해봐. 아이고, 이렇게. 왜? 꼰대? 꿨는데? 안 껐는데, 나 토끼 눌렀는데 토끼가 안 눌러져. 누나. 나안 껐는데, 토끼가 이제 안 나와. 그래, 야, 토끼 좀 꺼라. 토끼가 안 나오잖아. 이렇게. 어머. 발그레. 아이고. 밥 뭐 먹었어? 김치찜. 아이고. 너 머리 다 보여. 아, 탈색이라서 여기는 상관없다고. 표정 왜 그래? 표정 왜 그러냐고. 화질이 이상하대. 나 화질이 이상하대. 언니 화질? 응. 언니 아까 그 뭐냐? 언니 이거 할 때도 언니 엄청 끊기던데? 나도 언니 지금 언니 네 따라 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좋은 너 있어. 아이고. 마타리 어쩌라고? 노래 불러주세요. 안 돼요. 왜요? 거기서는 마타리 홍보하면 안 네, 돼요? 여기 오늘은 노트르담드 파리이기 때문에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노래 불러줄 수 없잖아요. 노트르담 파리 불러줄 수 없잖아요.
그건 돼요? 불러주는 거? 노트르담 파리는? 되겠지. 왜냐면은 이 노래가 이미 뭐 알고 있는 노래니까. 어, 나 그만하면 깨진데. 언니 막 지금 이상해. 언니, We 내가 flow, 불러줄까, 그러면? we win flower. 아니, 내가 그 노트르담. 갑자기 그 노래 왜 부르냐고. 내가 노트르담 파리 노래 불러줄까? 진짜 해야 돼? 알겠어. 보헤미안. 보헤미안.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아, 그 이름이 뭐였지? 그 프리첼? 뭐지? 프로 시작하잖아. 비스 사랑한다고 맞아. 전해줘. 혹시 너 살아있다면 그치? 아이고 아이고 그 노래 너무 좋아. 페비. 그리고 아, 좋은 노래 많더라고요. 연습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눈이 내려. 작곡 금지. 작곡 금지. 너를 볼 때면 눈이 내려와, 눈이 올라와. 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용수 언니 그 챌린지 몰랐어요. 너를 볼 때면 눈이 내려와. 언니, 거기 방송국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방상국. 지하야? 지하야? 오, 언니 진짜 무슨 2G 쓰는 사람 같아. 이게 무슨 일이랑? 무슨 일이야, 진짜 언니? 나왜 이래? 언니 2G야, 지금. 이거 이렇게 해도? 뭘 했는데? 잠깐만. 이렇게 뭘 했는데? 아니 그뭘 효과를 했는데? 껐어. 아니, 그거랑 노 상관인 것 같은데? 언니 와이파이야? 지금 데이터야? 데이터. 오, 데이터를 다 써가시나 봐요. 저는 이제 준비하러 갑니다. 안녕. 그래요. 뭐야? 잘 가세요. 네.